안녕하세요. 명품 따라잡기 림빠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림빠스쿨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느라 준비하고 뭐 하느라고 초반이라서 제가 좀 바빠서 그렇다고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등한시한 건 아니고요. 더 많은 것을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온라인 수업도 이제 잘 진행하고 있으니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명품 진짜 예쁜 옷들을 어떻게 패턴을 떠서 어떻게 만들지. 근데 보통 만드는 것까지 할 시간은 안 되더라고요. 만드는 것은 가방 보거나 뭐 패턴 수정하는 것은 림빠스쿨에다가 올릴 거고요. 지금은 패턴 뜨는 영상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만드는 영상들은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쉽게 패턴을 떠서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패턴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이 패턴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는 도대체 립밤 못 뜨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무료로 올려놔 드릴게요. 자, 패턴만 예쁘면 여러분들 옷은 대충 만들어도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뜨는 영상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따라잡을 명품은 뭐냐면 이 디자인이에요. 이 디자인인데 얘는 앞에 부분은 숄카라처럼 이렇게 앞에만 제껴져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 벨트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루즈하게끔 해서 끈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국내 브랜드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죠. 그 브랜드 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패턴을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뒤 요크 부분을 패턴에서 안 잘랐던데 여러분들은 여기 목점사부터 한 15cm 정도, 10에서 12cm 뭐 이 정도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단은 뭘로 해요? 라고 하는데 폴리 원단, 꾸김 안 가는 원단이 좋을 것 같아요. 꾸김이 너무 가면 허리를 묶을 때, 허리를 벨트를 하거나 이럴 때 좀 꾸김이 가서 좀 나중에 안 예쁠 것 같으니까 꾸김이 안 가는 폴리 원단으로 지금은 이제 여름 자켓에 해당하니까 좀 두께가 얇은 걸로 너무 그래도 자켓이니까 너무 얇은 거 말고 한 중간 정도로 만들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디자인 설명 잠깐 제가 하고 갈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볼 명품 스타일은 싱글 자켓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명품이고요. 가격은 한 60만원대 정도 하는 우리 자켓. 반팔로 한여름에는 더워서 못 입겠지만 지금서부터 해가지고 6월달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뭔가 편안해요. 그 다음에 왜냐면 루즈하기 때문에 핏이 루즈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만들기가 좀 쉬워 보이는 자켓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 자켓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에 딱 보이는 거 보면 카라가 지금 뒤에는 카라가 없어요. 이걸 카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앞에 부분만 카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껴지게끔 만들었고 앞에 부분에는 단추를 한 28mm 정도, 4개 정도로 단추를 놨고요. 옆에 웰치 포켓이라고 하는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빼셔도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핏은 넉넉해요. 일자 핏에 품 여유는 일자 핏이고 허리를 자기 천으로 벨트를 만들어서 허리에다 차서 좀 더 날씬해 보이게끔 연출을 했어요. 자, 우리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뒷부분에는 요크를 하나 끊었고요. 뒷부분에는 카라는 없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 기장을 살펴볼게요. 뒷목은 살짝 팠네요. 그리고 힙 약간 위 정도까지 오는 기장으로 패턴을 떴고요. 자, 소매 부분은 커프스를 하나 소매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트임을 살짝 조그맣게 트임을 하나 넣고 단추를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커프스를 만들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뒷부분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좀 넉넉해요. 넉넉해서 좀 입기가 좀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넉넉해서 편안하게끔 입으실 수 있는 싱글 자켓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패턴 한번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디자인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디자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만들기도 쉬운 디자인이에요. 그냥 심플해요. 근데 어디든지 입고 가기가 좀 편안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편안하게끔 우리 패턴 뜨는 거 구경해 볼까요? 자, 그럼 지금 패턴 뜨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기장을 61cm 항상 두 번 체크. 61cm로 놓을게요. 자, 기장을 놨어요. 61cm, 24인치를 놓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목은 파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형 패턴 5 사이즈든지 66 사이즈든지 5든지 66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패턴 원형 가지고 뒷목점에다가 맞춰만 주세요. 그리고 일직선에 딱 맞춰서 주세요. 그리고 고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를 한번 이렇게 카피. 자, 뒷판을 먼저 뜨시는 거예요. 카피를 딱 했어요. 자, 카피를 해서 허리선 있는 부분이, 자, 여기가 허리선일 거고요. 자,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한 3cm 정도 더 크게 갈 거예요. 자, 직선으로 가신 다음에 3cm 정도, 141 정도, 141인치 정도 놓을 거예요. 자, 어깨를 자기 어깨에서 3cm, 141 정도를 내려줄게요. 품을 나갈 건데요. 자, 원래 원형 품에서 지금 여유가, 원형에서는 지금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여유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여유를 좀 넉넉하게 갈 거예요. 얼마나?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정도. 원형에서 6cm 정도. 자, 6cm 정도 나가니까 이 반 정도를 나갔어요. 자, 나간 거에 반을 내렸더니 3cm 정도를 저희가 내릴 거예요. 나간 거에 반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얘랑 암홀자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뒷판을 그릴 때 너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파시면은 불편해요.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완만하게끔. 자,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쭉 간 다음에 완만하게끔, 품에 여유가 있는 거 있다면 완만하게끔 요기 요렇게 중심에 지금 암홀자를 딱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놔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를 H로 가셔도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밑에는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살짝만 A라인. 살짝이라면 얼마요? 똑바로 내린 데서 한 1.5cm에서 2cm 정도 살짝만 A라인. 똑바로 보다는 A라인으로 가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뒷목 부분은 영상에서 지금 하지만 반팔이고 이러니까 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1cm 옆으로 밑으로 1cm는 파줄게요. 너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1cm, 1cm, 8분의 3인치씩 양쪽으로 파주고 뒷판은 골시. 자, 옆에 부분에 벨트 고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벨트 고리를 만드는데 허리선에서 1cm 올라가고 밑으로 5cm 내려서 벨트 고리를 만들게요. 허리선에서 1cm 밑으로, 자, 그러니까 벨트 고리는 5cm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중심, 허리선에서 1cm, 8분의 3 올리고 밑으로 2인치 내릴게요. 그러니까 5cm 벨트 고리를 표시를 해줄게요. 이게 벨트 고리. 뒷중심은 골시. 자, 이렇게 놓으면은 뒷판에 다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앞판 한번 가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을 딱 놓고 위에다가 올려만 줄게요. 자, 올려주시는데, 자, 얘는 옆 앞부분에 보셨을 때 가슴 다트가 없이 루즈하고 박스기 때문에 옆 다트가 없어요. 없으면 뒷판보다 밑으로 3cm 정도 여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위로는 카라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앞에 부분에 낸단 분이 있으니까 카라도 달려야 되니까 조금 여유를 놓고 한 7cm 정도, 중심에서 7cm 정도 여유를 놓고 고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비칠 거예요.
비치는 데 자연스럽게 중심선 그려주세요. 자, 허리선 카피. 자, 그 다음에 옆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면 돼요. 옆선, 옆선 여기에요. 옆선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여기고, 자, 밑에 선이 여기에요. 밑에 선 여기인데, 배불님, 우리 1.5 정도 줘볼게요. 반인치 정도 줘볼게요. 반인치 정도 주고, 곡자를 써서 요렇게. 자, 가슴 다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판 원형을 다 가지고 가면 가슴 다트가 없어요. 가슴 다트만큼 내려주는 거예요. 이 다트만큼. 자, 원래는 다트가 있을 때는 여기랑 허리선이랑 맞춰서 똑같이 카피하면 되는데, 다트가 없을 때는 다트 분량만큼 내려주세요. 다트 분량만큼 내려주신 다음에 카피. 다트 선이 없을 때 내려주신 다음에 똑같이 나간다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부분 똑같이 가는데, 앞에 부분, 그러니까 뒷부분과 평행하게끔. 자, 뒷부분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뒷부분은 여기에요. 뒷부분이 여기에요. 저희는 여기서, 자, 2cm 정도 차이 나겠죠. 자기 어깨를 지금 그린 데를 똑바로 그릴게요. 자, 얘랑 뒷판이랑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 부분도 우리 1cm 팠으니까 앞에도 팔게요. 자, 이렇게 앞에도 파고 뒷부분을 재보세요. 뒷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인지 체크했더니 15.5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반인치 친 데서부터 15.5를 나와서 정확하게끔 앞길이, 앞 어깨와 뒤 어깨가 같이 가게끔 체크해서 15.5를 똑같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직각 맞춰서, 직각 맞춰서 그려주시고 암홀자로 자연스럽게끔 그려주시는데, 뒷부분 지금 선이 보일 거예요. 뒷부분 선보다 안으로 1.2cm, 반인치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이 여기에요. 비춰지는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1.2cm 정도, 반인치 정도 안으로 들어와서, 앞판은 반인치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뒷판은 완만하게, 앞판은 좀 판 듯하게 해야지 옷이 예뻐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라 부분을 지금 떠볼 거예요. 카라가 뜨는데, 여기 부분이 냉단분을 너무 많이 주면은 이 카라 부분이 너무 많이 겹치면 안 예뻐요. 그래서 원래는 2cm 주는데 오늘은 1.8분의 5 정도, 그러니까 1.5cm 정도 줄 거예요. 1.5cm 정도 냉단분이 1.5cm를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부분 카라 여기를 제가 그릴 거예요. 자, 자기 목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데 우리 요걸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허리 부분 여기까지가 세 개가, 여기가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통 그죠? 그러기 때문에 허리선에서 한 2.5cm 정도 내려서가 하나가 먼저 잡으세요. 여기에 벨트가 여기로 지나갈 거예요. 여기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허리선에서 3cm, 2.5cm 정도 내려서 선을, 1인치 2.5cm를 내려서 선을 그려서 얘가 첫 번째 이거 허리에 닿는 단추를 먼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위로 얼마나, 위로 봤더니 9cm 정도, 3반 9cm 정도 하나, 또 여기서부터 3반 9cm 정도 하나, 자 요렇게까지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3반 9cm 정도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간 다음에, 자, 여기랑 여기 끝부분이랑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잘 보세요. 여기를 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인치 1cm 옆으로 판 데랑 여기 1.5cm 들어온 데랑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놨잖아요. 거기 선을 반을 접어 주시는 거예요. 선을 접어 주세요. 이렇게 선을 꺾임선을 이렇게 접어 주신 다음에 여기 목점서부터 해서 카라를 모양을 맞춰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꺾어지는 데서부터 카라 넓이가 지금 3인치 정도, 9cm 정도, 8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cm, 3인치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다시 제끼세요. 그럼 비칠 거예요. 어깨선하고 카라가 있는데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윗부분, 카라가 여기랑 떨어지는 부분을 대충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깨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가 요 정도 한 4c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cm 정도 내려온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체크를 이렇게 자 이렇게 똑바로 거진 나가서 제꼈더니 여기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8cm 나오는 데라 체크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카라를 먼저 제껴서 모양을 보세요. 어깨랑 만나는 요 위치를 보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4cm 정도 떨어져서 그렸더니 거진 이렇게 똑바로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카라 끝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온대, 3인치 온대랑 얘랑 곡자를 이렇게 써서 연결만 시켜주세요. 연결만.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이렇게 봤더니 카라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서 똑바로 들어가게끔 돼서 카라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카라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으신 다음에 여기 낸단분도 똑바로 1.5로 해가지고 똑바로 올려주신 다음에 카라 끝부분이랑 여기랑 이렇게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보통 접어서 한 9cm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9cm 정도 똑바로 자 카라가 낸단분에서 똑바로 올라간 애랑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카라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와우 카라가 크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살짝 여기서 이렇게 줄여주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8cm로 가셔도 되고 여기서 살짝 곡자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똑바로 올려서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아까 우리 허리에서부터 1cm 올라갔는데 벨트고리 5cm 체크했죠. 이게 벨트고리였죠.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여기서 안단 부분 여기 부분 요 부분서부터 4cm 가서 체크 하나 할게요. 그 다음에 중심선에서 10cm 정도 중심선에서 10cm 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10cm 가서 체크하고 곡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줄게. 여기 4cm 여기 10cm 와서 하는 게 이게 뭐 안단 공장용으로 밑가시라고 해요. 자 이렇게 놓으면 다 끝났죠. 여기도 그럼 여기 1cm 판 데서부터 4cm 나가서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정도 내려서 체크 여기서부터 파져 있는 여기서부터 8cm 내려서 체크 자 그 다음에 암홀자를 써서 굴려주는 게 요게 안단 자 요 부분은 뒷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안단을 넣어주시면 돼요. 앞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면 소매 쉽게 뜨는 거 한번 해볼게요. 몸판 다 잘랐으면 암홀둘레 한번씩 체크해볼게요. 이렇게 체크해서 자연스럽게 놓고 여기랑 딱 잡았어요. 24cm, 앞판이 24cm 나왔고요. 뒷판은 이렇게 쭉 잡고 놨더니 25cm가 나왔어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1에서 2cm 차이가 정확하게 좋아요. 딱 요 차이가 나는 게 정확하고요. 자, 우리 한번 소매 한번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30cm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종이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정확하게 위를 맞춘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중심선 그려주시고. 자, 중간에다가 선 하나만 딱 긋고요. 이렇게 십자를 딱 시작을 할게요. 자, 앞합 여기서 산을 놓을 거예요. 산을. 자, 산을 놓을 건데, 산은 진동 빼기 8cm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진동이 어디냐면, 진동은 뒷목점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내린데 여기가 진동이에요. 자, 재봤더니 24cm. 진동이, 이거는 암홀이고요. 진동은 여기선. 우리가 끝까지 내린 이 선과 우리가 지금 어깨 끝점 있죠? 기장을 놨던 끝점과 여기예요. 여기를 쟀더니 24cm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뒷판을 가지고 쟀어요. 24cm에서
18cm를 뺐더니 16cm가 나왔어요. 16cm를 체크. 자, 16cm를 체크를 했어요. 자, 그런데 16cm를 딱 체크를 했는데 우리가 자기 어깨였을 때는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3cm를 뺐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3cm를 빼줄게요. 자기 안 내렸을 때, 어깨를 드롭시키지 않았을 때 자기 어깨에서는 여기가 맞는데요. 자기 어깨를 우리가 암호를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여기로 떠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어깨에서 3cm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진동에서 3cm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를 내렸던 요 선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뒤 25cm 정도 나가볼게요. 25cm 체크. 25cm 체크. 자, 앞판은 24cm 체크. 자, 그래서 우리 소매 둘레를 체크를 했더니 41cm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41c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이 새가 홈줄이기가 많으면은 통을 좀 줄일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연결. 여기 앞판이에요. 여기가 뒷판. 앞판을 데리고 오세요. 앞판을 데리고 와서 앞판이랑 똑바로 맞춰주세요. 그냥 얘는 보통은 자기 어깨에서 나올 때는 또 다르게 패턴을 뜨는데 얘를 1사이로 올리고 몸판을 1반 올려서 맞춰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매통을 많이 판 경우는 똑바로 이 선과 이 선을 똑바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3cm 정도 올려서 체크. 똑같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한 거예요. 앞판을 가지고 와서 앞판을 여기랑 똑같이 맞추고 3cm 체크. 그러면 여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똑바로 올린 다음에 3cm 나가서 여기에서 똑바로 올린 다음에 3cm 나가서 얘랑 얘랑 체크. 자, 여기를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10cm. 그럼 얘도 똑같이 10cm 가세요. 여기와 여기를 똑같이 가세요. 10cm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정도 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 와서 얘랑 연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암홀자를 써볼게요. 암홀자로 요 크로스 되는 데와 여기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 처음에는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 번 떠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죠? 이 둘레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자, 앞판은요. 앞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자, 체크를 딱 했더니 요 앞판은 뒷판은 여기까지, 앞판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요 마킹이 홈줄이기잖아요. 자, 근데 홈줄이기가 이 옷에서는 어깨를 드롭시킨 데서는 홈줄이기가 많으면 안 돼요. 안 예뻐요. 홈줄이기가 거진 없어야지 돼요. 얼마나 1cm 정도만 남겨놓고 홈줄이기를 줄일 거예요. 그럼 줄이는 방법은 뭐냐? 산을 좀 더 낮추는 거예요. 산을 제가 1cm 정도를 낮춰볼 거예요. 산을 1cm 정도를 낮추고 다시 암홀 둘레를 그려볼게요. 자, 원래 지금 3cm 내린 데서 또 1cm를 또 내린 거예요. 이 홈줄이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앞판 여기서부터 맞아서 다시 줄인 대로 제가 맞춰볼게요. 갔더니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그죠? 자, 뒷판도 체크 해볼게요. 아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뒷판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여기가 왔어요. 와, 둘이 거진 0.7, 0.8 정도 1cm가 좀 안 되게끔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가운데에다가 표시, 나츠 표시 요 부분 1cm 정도 남았다. 그럼 0.5에다가 나츠 표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살짝만 홈줄이기를 해줄 거예요. 살짝만 홈줄이기를 하고 여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쪽이 앞판이고 이쪽이 뒷판이에요. 그리고 둘레는 41cm 정도 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매 길이는 3cm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30cm를 어깨 드롭시키는 데서부터 30cm 정도를 여기를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깨가 드롭 여기서부터가 30cm가 아니라 원 점에서부터 30cm 정도를 내릴 거예요. 12인치 정도 내리신 다음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놨더니 커프스 넓이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8cm 정도 8cm 정도 커프스 넓이를 가볼게요. 8cm 정도 넓이로 이렇게 가신 다음에 똑바로 내릴게요. 똑바로 내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가 체크. 6.5 그럼 여기도 6.5 맞아요. 똑같이 낮아서 얘도 똑바로 커프스를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커프스예요. 얘가 커프스. 여기가 커프스가 원래는 셔츠나 이런 거 하면은 줄어드는데 얘는 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게 이 점과 이 점의 가운데 20 정도 되니까 여기 10 정도 가운데 돼서 얘를 선 하나 직각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5cm 정도 트임을 줄 거예요. 여기가 트임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소매가 똑바로 커프스 얘가 커프스고 얘가 커프스고 얘가 여기다가 달려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잘라볼까요? 자 소매를 이렇게 자른 다음에 커프스를 여기를 잘라주고요. 자 옆에 뒷부분에도 절개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달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여기서 여기랑 이렇게 맞아서 이쪽은 넘어오잖아요. 그럼 낸단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낸단분을 하나 자 여기 부분에다가 종이를 하나 붙여서 종이를 하나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좀 더 연장을 해서 얼마나 1.5cm 정도 이렇게 낸단분을 딱 줄게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중에 한 바퀴 넘어서 얘랑은 이렇게 맞고 얘랑 이렇게 맞으면 낸단분이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낸단분이 들어간 다음에 단추 위치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부터 1cm 떨어져서 하나, 밑에서 1cm 떨어져서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에서 1cm 떨어져서 또 하나. 그러면은 단추 넓이는 2.5cm니까 이렇게 표시.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단추가 밑에 낸단분에 들어가서 이렇게 겹쳐져서 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달리면은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소매까지 끝.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떠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 명품 만들기의 무료 패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패턴 뭐, 제가 보기에는 소매가 조금 어려울까요? 뭐, 그래도 제 영상을 쭉 봐온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껌이죠. 네, 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립바스쿨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 등록하고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은 예전 영상 다 보시면서 천천히 저 따라오셔서 실시간 라이브 매주 목요일날 라이브가 들어가고 주말에도 보충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립바스쿨에 등록해서 영상 보시면서 수업 들어서 실력 좀 올라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명품 만들기를 하잖아요. 명품 만들기를 하면 시간이 지금 유튜브에 열리는 시간이 너무 지금도 2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분으로 패턴 위주로 올려드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립바 저는 사이즈가 커요. 저는 가슴이 커요. 좀 이 기본 패턴 가지고 좀 활용해 가지고 제 몸에 맞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 림바가 요런 패턴 수정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림바스쿨에다 올려놓을게요. 아 치사해 림바 돈 내고 림바스쿨 가입해서 본 사람만 볼 그런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림바 좀 도와준다는 셈 치고 림바스쿨에 가입해서 영상도 들어주시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 1년 뭐 한 10개월에 제가 많이 뭐 드릴게요. 6개월이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 넣어드릴 테니까 10개월에 6만원 정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들 지금 제가 꿀팁 같은 거 다 넣어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명품 만들기에서 수정상이라든지 여기 안에서 못다한 얘기도 다 그 림바스쿨에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가입해서 그냥 림바 저렇게 열심히 고생하는데 주말에도 지금 나와서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에휴 그래 커피라도 한잔 사먹어 라고 해주시면은 진짜 제가
부담감 때문에라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림파스쿨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되고요. 에그모드에 가면 새로운 상품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많이 구매해 주셔서 림파 좀 영상 자주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올린 옷도 예쁘게 만들어서 입어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파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안녕!